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네요. 3테라인데 3토스 이게 뭐죠? 좋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위치한 3토스, 쉐임리스, 로토스, 갤리오스인가요? 좋습니다. 네. 우측 상단에 위치한 3테란, 바이탈리티 김동원, 바이탈리티 조성주, 그리고 쇼피파이의 변현우입니다. 어제 이제 조성주 변현우도 이제 기본기나 그런 실력 부분에서 밀렸다라기보다는 애초에 그 핏밴이 잘못된 거라고 봐도 되죠. 토스와 테란이 결국에 200을 조합을 해버리면은 단일 종족 인구수 400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기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었는데, 일단 오늘도 현재까지는 똑같은 이제 본인들의 주종족으로만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 보입니다. 어제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처절하게 보여준 변현우 조성주가 오늘도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일 4대4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내일 나오게 되면 누굽니까? 변현우 조성주 김동원의 플러스 고병재가 출전합니다. 클라우드 9 팀의 고병재. 인공지호수 3개가 동시에 완성이 되는 모습. 추적자 둘둘 찍었고요. 쉐임리스도 추적자를 찍으면서 6추적자, 그리고 전멸. 이쪽은 일단 다 멀티. 김동원 사령부 옆에 조성주의 사령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성주만 멀티 먹기가 힘들거든요. 이걸 다 날리고 먹어야 되다 보니까. 조성주는 트리플, 지금 상대방을 제대로 정찰을 하고 하면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지금 올인이거든요. 이게 삼토스 쪽에서 종족 그 조합 메리트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단 말은 내가 쉐임리스고 내가 로토스고 내가 갤리오스면은 누가 변현우 조성주 김동원 상대로 운영 싸움 겁니까? 그냥 어떻게 박으려고 하죠. 근데 이쪽은 조성주는 트리플 올리고 앉았고, 글쎄요, 젠장 망했다. 이쪽 멀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못했습니다. 오, 전멸 추적자. 3분에 준비되는 9차관 전멸 추적자입니다. 3차원 9차원이죠. 9차원 관문 벙커 직구에 일단 변현우 이쪽으로도 올라올 수 있어요. 전멸이 있기 때문에 뛸 수 있거든요. 글쎄요, 일단은 병력 뽑아주고 있긴 한데 눈치챘고 막아낼 생각만 하면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언덕 벙커 지으면서 한 선수가 한쪽 막아주면서, 그러니까 세 선수가 한 번에 위쪽 뛰면은 당연히 1번커가 부서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김동원이나 조성주가 빨리 백업을 한다던가, 혹은 변현우 조성주가 김동원 쪽으로 백업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막아낼만 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멀리서 소환을 하고 끝까지 데려와야 되고, 이제 백업이 굉장히 편한 스타트 팀플맵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변현우 조성주 김동원 다 막아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곰 찍고요. 조성주도 자원 훔쳐먹고 있고, 일단은 오, 한쪽으로 올라와서 추적자 너무 많아요. 빨리 빼고 와야 됩니다. 조성주 오고요. 근데 빨간색, 야, 이거는 투칼라가 한쪽으로 들어가서 김동원의 병력들을 올려보낸 다음에 한쪽은 또 따로 들어갔어요. 자, 추적자 컨트롤. 근데 불곰 해병이 많은데 도망가야 되거든요. 밑으로도 내려왔고요. 야, 이거 재밌는 전멸 추적자. 해병 불곤을 막아내기. 조성주 트리플, 변현우 김동원 자원 뺏어먹기. 쉽지 않아요. 불곰도 많고, 근데 앞전멸 전차점사 작지 먹고 싸우고요. 막아만 내면 어차피 토스도 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령부 한두 동 정도는 날아가도 돼요. 막기만 막으면 이깁니다. 추적자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잘 막고 있는 삼테란 일꾼 점사. 근데 일꾼 점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은 다 앞마당을 가져갔기 때문에 사령부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추적자가 상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덜해요. 벙커 점사.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하고 빨간색도 다시 올라갑니다. 김동원은 자꾸 백업 가다가 죽었나요? 김동원 병력들이 이쪽으로, 그렇죠. 지금 김동원 자기 문단속 해야 돼요. 성주야, 현우야, 알아서 살아남아라. 난 내가 막아야겠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도와주러 가다가 본인 피해가 너무 쌓이거든요. 조성주는 그 와중에 사령부 미리 옮겼어요. 그러면서 김동원의 본진 자원들을 이렇게 캐먹을 수 있고. 그렇죠, 조성주. 아주 좋습니다. 이 스타트 팀플레이는 어제 조성주가 변현우한테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동맹을 끊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내가 우리 팀 자원을 빼먹으면 어쩔 건데. 근데 우스갯소리로 말해서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스타트 팀플레이를 할 때는 저런 트롤롯을 만나면은 굉장히 짜증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게임을 못해요.
근데 김동원이 결국에는 확 뚫려버리면서 김동원이 약화가 됐고, 변현원도 뚫려버리면서 이거는 삼투스가 이거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특히나 변현원의 병영들이 전방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병영에서 병력 소환이 안 돼요. 생산이 안 됩니다. 변현원 본진도 타격받고 있고요. 그래도 김동원이 이럴 때 자원 채취를 어떻게 하고 있긴 한데요. 왜냐면 빨간색 출자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김동원은 지금 다시 재건할 수가 있거든요. 변현호가 죽지만 않고 버티면은 조성주는 타격을 잘 안 받았어요. 근데 조성주는 타격을 안 받았는데 일꾼이 왜 이렇게 없죠 여기? 일꾼 동반을 같이 해주다 보니까 좀 일꾼이 많이 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아직까지는 테란이 막아내면 이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업그레이드 1-1업 됐어요 조성주 그 와중에. 자, 김동원 이번에는 저기 도우러 안 갔죠. 앞전면 박았는데 토스 손에 크고요. 오, 우리 이쪽 변현호 버팁니다. 전차 있고요. 조성주 버스 버팁니다. 변현호의 기지를 수비해주고 있는 조성주. 이제는 안정감이 좀 생기는 테란이네. 그래도 앞전면 박았어. 김동원 빨리 가야 돼요. 김동원 빨리 올라가야 돼요. 앞전면 박았는데 건설로봇까지. 변현호의 건설로봇 김동원이 백업. 불구 매병. 왜냐면 프로토스는 시간 좀 못 이기거든요. 전차 쌓이고 해병불검 쌓이고 우리도 쌓이면 추적지만으로 못 이깁니다. 프로토스가 멀티를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변현은 인구수 9. 김동원이 인구수 제일 많은데 김동원이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근데 김동원은 우려선 없고 조성도 우려선 하나밖에 없거든요. 전멸로 때리고 도망가고 하면은 프로토스는 보호막이 공짜로 차고 테라는 체력이 공짜로 안 찹니다. 우려선이 필요해요. 김동원 우중은 올리고 있고요. 아, 변현우 사령부는 아무도 지켜줄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일단 변현우 죽었고요. 전차 나와서 버티고 있는 조성주 김동원 같이 버팁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일단 김동원 이거 전투방패 눌러야 되는데 전투방패 못 눌렀고, 일단 변현우는 기지를 다시 건설하지 않아 진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영 어차피 눈에 다 보여요 변현우. 그래서 밑으로 심리전. 아, 이 빨간색 프로토스 쉐임리스. 부끄럽지 않은 이 선수의 전멸 출자 왔다갔다 플레이 때문에 김동원이 계속 헤매고 있고요. 일꾼까지 다시 동반합니다. 잡으셔 먹었고요. 근데 방패가 안 돼있어서 해병이 빨리 녹아요. 그래서 조성주는 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토스도 근데 자원 많이 떨어져 가거든요. 한쪽으로 왔습니다. 김동원 쪽으로 왔고요. 아, 양쪽으로 잘 기두는 전멸 추적자 올인. 이게 무슨 게임인가요? 3 프로토스 대 3 테란. 언덕에서 버티면서 멀티를 먹고 있었던 테란과 그냥 본진 올인을 때려버리는 9차원 관문 추적자 올인. 스캔 쓰면서 상대방이 멀티를 먹는지 안 먹는지 체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빨간색 프로토스 쉐임리스가 멀티를 가져갑니다. 아, 김동원까지 이렇게 사령부 띄우게 만들면은 테란 쪽이 많이 약화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 여기 보급고도 많아요. 추화 보급고도 있고요. 계속 괴롭혀주는 로터스의 전멸 추적자. 아직까지 노란색과 초록색 프로토스는 멀티를 안 늘리고 있습니다. 김동원 인구수도 지금 애지간한 프로토스와 1대1 해볼만 하고 조성주 인구수는 93이거든요. 어떻게든 멀티 재건하고 하면은 업그레이드 차이가 크고요. 멀티 재건은 빨리 할 수 있을 만큼 조성주는 사령부가 대동입니다. 그리고 셋 다 지금 암흑기사 가는 건 안 되죠. 이게 프로토스가 뭔가 안 된다 싶으면은 갑자기 암흑기사를 가는 습관이 있는데 여기서 그 고스란히 나옵니다. 셋 다가 암흑기사를 가면 안 되죠. 팀플에서 조성주 김동원 그냥 올인. 건물 다 띄우고 올인. 센터에서 만났고요. 조성주 달립니다. 근데 올인을 가면은 이 암흑기사가 나오게 되면 까다롭긴 하죠. 교도사령부 한동밖에 없고 조성주 어떻게 고치고 있고 김동원도 한동안. 근데 김동원 날아오고요. 잠깐만, 이러면은 3명 다 간 게 맞아요. 조성주가 어떻게 재건을 하면서 운영을 했으면 몰랐는데 조성주랑 김동원이 이거 안 되겠다 올인을 간다고 가자고 선택을 해버려서 이러면은 한두 명이 밀려도 한 명이라도 암흑기사가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 스킨이 정말 중요해요. 암흑기사 연결체부터 점사. 근데 잠시만요, 프로토스들도 다 400원씩 모아놔야 됩니다. 프로토스 400원 안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냐. 암흑기사 4기
7기 스캔 스캔 지금 사령부가 조성주 태우고 스캔 한방 도망가는 라모키사 스캔 한방 더 있어요. 그 많던 사령부가 다 날아갔고요. 한방 더 있거든요. 아 이거 한 번에 다 잡히면 안되죠. 한 번에 다 잡히면 안되죠. 프로토스 암흑기사 하나씩 이제 돋보볼 자원이 좀 있긴 한데 암흑성소가 날아갔고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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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이거 무슨 게임이죠. 예, 근데 추적자가 또 살아있어가지고 아 이게 태우고 도망가다가 잡히면 끝나거든요. 이거 프로토스가 이길 가능성 보입니다. 이게 원래라면은 3암흑성소 가면 안 됐거든요. 조성주가 운영해본 만도 했어요. 이게 빨간색 프로토스 말고는 아무도 멀티를 제대로 가져갈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 예, 체력 없는 조성주의 해병들 1, 2렙이 돼 있긴 한데 체력이 너무 없고요. 전차검사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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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 게임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게임.